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눈쟁이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게 된 지 오랜만인데, 이렇게 온 이유가 곧 기대하시던 그 정글의 공략, 그 이번에 다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글의 공략에 앞서서 일단 에피타이저로 한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이게 방송에서 제 마우스 뭐예요? 마우스 무선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무선 좋아요? 막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는 로지텍 G900이고 한 달 전쯤에 제가 사가지고 지금 약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약간 밀림이나 이런 끊김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사용했던 마우스, 그 무선 마우스들은 지금 이 마우스는 무선인데도 없어요. 그런 게 유선하고 똑같아. 유선으로 꼽았을 때랑 무선으로 했을 때랑 밀림이나 이런 현상도 전혀 없이 반응 속도도 깔끔하게 좋고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무선인데 뭐지? 유선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선 같아. 이때까지 계속 저도 게임을 했었잖아요. 선상계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할 정도로 충분히 마우스 좋거든. 무선으로 쓰는데도 전혀 그런 현상이 없고 좋아요. 그리고 무선을 쓸 때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배터리가 부족한 거였는데, 무선 마우스들은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LED 끄고 가면 32시간 사용 가능하고, 배터리 이거 LED 켜고 사용하면 24시간인데 배터리 이거 LED를 켜고 사용해도 하루 6시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거 USB로 그냥 이거를 꼽아서 유선으로 사용을 해도 그냥 배터리 충전이 바로 되거든요. 1시간 반 동안만 꽂고 있어도 충전이 완충이 돼요. 0%, 100%까지 1시간 반만 하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센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 로지텍 독점의 최고의 센서가 달려있어요.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지, 현존하는 마우스들에 들어있는 센서 중에서 제일 좋은 센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뭐 딱히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마우스 패드에 따라서 이거는 튜닝이 가능하고, 어떤 마우스 패드 간에 최적으로 이걸 세팅을 해서 튜닝을 해서 가장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이 마우스 센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좋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네. 좋아요. 진짜 다른 마우스는 그냥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마우스는 튜닝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튜닝을 하기 전에 약간 감도가 이상한데, 약간 뭔가 좋긴 좋은데 이상한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튜닝을 하고 나면 완벽해. 퍼펙트. 좋아요. 그리고 이 LED 같은 경우는 그 로지텍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껐다 켰다 하는 뭐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이 바뀌는 세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예 필요 없으시면 꺼버리셔도 되고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고정을 짓고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뺐다 꼽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뺐다 꼽았다 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저기 이 지원하는 이거를 빼가지고 이 스노크를 아예 막아버리면 되고요. 보통 반대쪽은 막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혀 있고, 이쪽 사용하고 싶으면 빼가지고 이쪽 있는 이 버튼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버튼이 필요 없으면 빼고 버튼이 필요 있으시면 꼽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뒤쪽에 있는 걸 근접 공격, 앞쪽에 있는 걸 마이크 껐다 켰다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보기는 딱 보면 대칭이죠? 대칭형 마우스의 장점이 뭐예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마우스 버튼을 이쪽 오른쪽도 왼쪽하고 똑같이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식으로 튜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사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마우스 버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때까지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최고로 좋았다고 느꼈던 게 이 감, 클릭감. 무슨 메카니컬 피봇 디자인이라는 그런 걸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클릭감이 진짜 깔끔하고 정확해요. 이거는 마우스 좀 사용하신 분들은 알텐데 약간 좋아요. 진짜 정말
깔끔해 그 말로 표현이 되지 않네. 정말 깔끔하게 눌리고 잘 올라오고 아 진짜 좋습니다. 한번 체험할 수 있으면 체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체험 안 되겠죠? 하지만 좋아요. 사서 한번 써보시면 후회는 안 하신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진짜 후회 안 해. 그리고 마우스가 무선 마우스의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였던 아까 전에 그 밀림 현상이나 그런 거 제외하고라도 무게가 이때까지 나왔던 무선 마우스들은 한 150g을 넘어가서 굉장히 마우스 무게가 무거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마우스는 가벼워요. 107g밖에 안 됩니다. 무선 마우스인데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져서 좋아요. 한번 써보시면 알 것 같네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이 마우스에 대해서는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써보면 그냥 장난 아니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마우스를 만지작 만지작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스터마이징도 다 되고 그냥 써보시면 알아. 한번 사보세요. 다음에 마우스 바꿀 일 있으시면 정말 강력 추천하는 마우스 중에 하나예요. 한번 써보시면 아 왜 눈쟁이님이 추천을 해주셨구나. 크, 역시 마우스 좋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우스는 설명이 끝났고 이제 메인 디쉬인 정글의 공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는 마우스 제 쓰고 있는 마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정글의 공략 메인 디쉬 아닙니까? 아까는 에피타이저로 제 마우스 장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메인 디쉬인 정글의 공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정글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별거 없어요. 기본 공격은 폭탄 발사기, 튕기는 폭탄 발사. 간단하게 3번 튕기면 터지고요. 3번 튕기거나 적에게 맞으면 터집니다. 최대 피해량은 120. 직격으로 맞았을 때는 최대 피해량을 들어가고 주변에 적에게 맞지 않고 이렇게 터져. 아, 이게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생각보다 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적 주변에서 터지면 피해량이 줄어들어요. 최소 피해량은 저도 몰라요. 그냥 직격으로 맞춥시다. 120 피해량이에요. 직격으로 맞추면 120이에요. 딴 거는 뭐 없어. 3번 튀면 터지고 맞추면 터지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120. 그리고 시프트 충격지뢰. 시프트 충격지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프트로 던져서 우클릭을 누르면 터집니다. 간단하죠? 120의 피해량이고 이거는 거리에 따른 피해량 감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부착한 상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을 날려보내고 정크랩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크랩도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적한테서 피해를 주면서 멀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건 없어. 평타시프트 가장 간단한 콤보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한 번에 240의 피해량을 줘서 웬만한 딜러들은 다 빈사 상태나 죽일 수 있는 메이나 리퍼 빼고는 딜러들 전부 다 250이죠? 체력 아 200이죠? 150인 애들도 있는데 진짜 트레이서나 또 뭐가 있지 150인 애가? 송하나 뭐 딜러가 아니니까 예외로 하고 트레이서 빼고는 딜러지는 공격군하고 수비군에 있는 영웅들은 거의 그냥 한 방에 죽는다 보시면 돼. 아 걔도 예외겠네. 이 뭐야 바스티온 체력 300이죠. 바스티온은 뭐 어차피 가만히 있을 거니까 평타 한 방 더 날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음 스킬 강철돛. 적의 발을 묶는 덫을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거야. 덫을 놔서 아 뭐야 돌로 가. 아 이렇게 덫에 걸리게 합니다. 피해량은 80이고 묶여있는 시간은 1초 동안 기절. 첫 1초 동안은 기절. 남은 2초 동안은 속박입니다. 첫 1초 동안 기절 동안에는 적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덫에 걸리면 가까이 가서 톡톡톡 해주면 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피해량은 80이기 때문에 80과 평타 한 방 맞추면 200이죠. 그럼 딜러는 죽어요. 더다고 시프트 콤보를 이용해서 200을 주셔도 되고 더다고 평타 콤보를 이용해서 200을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일 수 있어요. 딜러나 한 방에 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240에다가 80을 해서 300의 피해량을 한 번에 맞나?
300 아니 320. 320의 피해를 한 번에 주실 수도 있고요. 바스티온은 근데 덫에 걸릴 일이 거의 없으니까 하여튼 탱커 같은 애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스킬이라서 덫이 3초라서 거의 사기급 스킬이야. 덫 한 번 걸리면 탱커는 정크랩 평타 한탄창은 맞아야 돼요. 만일에 정크랩 앞에서 덫에 걸렸다면 굉장히 좋은 스킬 중 하나예요. 판정 범위도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잘 사용하시면 난전 중에 잘 던져두시면 생각보다 잘 걸려서 그리고 그 다음 스킬 지속 스킬 패시브 그렇죠? 완전 난장판. 이건 뭐냐면 정크랩이 죽을 때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폭탄 한 방에 피해량은 60.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5개를 떨어뜨려요. 총 5개를 떨어뜨리고 한 발 피해량은 60이라서 전부 다 맞으면 피해량이 300. 패시브 활용하겠다고 막 너무 근접해서 싸우시는 건 전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저런 스킬이 있다는 걸로만 생각을 두시면 돼요. 의외로 저거에 죽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죽으면 저기 이거에 밟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킬 마지막 대망의 타이어 죽이는 타이어 궁극기죠. 이거는 시전시간 1초 그리고 지속시간 10초 10초 이내에 터트려야 되며 10초 이내에 터트리지 않았을 때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벽을 탈 수도 있고 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죠. 총 피해량은 최대 피해량은 600. 적 몸 안에서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가까이서 터지면 600이고 좀 멀어질수록 피해량이 감소가 됩니다. 600이면 탱커들 전부 다 한 방이에요. 로드오그 600이죠. 체력 그렇게 많다는 로드오그도 600이에요. 한 방입니다. 모든 탱커들은 정크랩궁의 한 방에 정이 구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을 잘 활용하시면 잘 녹일 수 있고 대박궁이긴 한데 근데 체력이 100밖에 안 돼요. 체력이 100밖에 안 되고 그 체력이 적한테 맞아서 다 달게 되면 터지는 게 아니고 부셔지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요. 벽 타는 거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쩌나다라는 소리가 적한테 엄청나게 잘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 있죠. 이게 상대방한테 굉장히 크게 들려서 잘 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점프할 때 소리가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점프하고 공중에 이런 떠있는 채공시간 동안은 타이어 소리가 저한테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작게 들리나 안 들리나 하여튼 거의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잘 활용하시고 벽 뒤에 붙어있어도 타이어가 멈춰있는 시간 동안에도 타이어 소리가 저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벽 뒤에 숨어있어도 안 들려요. 잘 활용해서 정크랩 타이어가 분명히 터지지 않았는데 왜 정크랩 타이어 소리가 안 그러니까 정크랩 타이어 시전하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는데 왜 타이어 소리가 안 들리지 하며 그렇게 해서 애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당해줄 수 이렇게 이 상태면 제 귀에는 들리죠. 상대한테는 안 들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덮쳐가지고 빵 터뜨리면 저기 놀라서 죽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궁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들 뭐 설명해드렸으니까 이제 이 스킬들을 어떻게 활용을 실전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아까 설명해드렸던 쉬프트를 활용하는 방법 쉬프트는 평타 쉬프트 가장 기본적인 콤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콤보고 더다고 쉬프트를 같이 이용하는 콤보도 있죠. 같이 매복을 시켜놓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덫을 놔두고 쉬프트도 같이 놔둔 상태로 와라 뽕 이렇게 해서 200의 피해량을 한 번에 줘서 이게 보통 게임 시작 전에 수비일 때 공격 진영 집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면 가끔씩 걸려서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궁도 굉장히 빠르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콤보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은 응용입니다. 이게 정크랩 평타 사이에 쉬프트나 E를 섞어주시면 전혀 딜레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 보시면 평타 쉬프트 평타를 하나 평타 E 평타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평타를 쏘나 딜레이가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 Shift와 E를 동시에 쓰는 방법도 있어요. Shift를 먼저 사용하라고 E를 사용하셔야 돼요. Shift 날아가는 걸 보고 사용을 하셔야지 Shift 날아가는 거 사용 안 하고 따닥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금방처럼 덤만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덫 난전 도중에 Shift와 덫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겠는데 최대한 딜로스 없이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덫은 안 던진 것 같은데 Shift만 던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덫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Shift 같은 경우는 활용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그냥 Shift 우클릭을 하면 점프력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이걸 어떻게 높이 뛰냐면 Shift하고 스페이스 우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높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Shift 스페이스바 우클릭 Shift 스페이스바 우클릭 보세요. Shift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우클릭 이렇게 하시면 높이 점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Shift를 두 번을 해서 점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실전에서는 못 써요. 왜냐면 Shift 쿨타임이 8초입니다. Shift를 그 자리에 깔아놓고 다음 Shift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점프해서 높이 올라오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실전에서는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아, 두 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니다. 덧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박아야 실전에서 애들이 잘 걸려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덧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아, 내려가는 지점 상대방이 내려오는 지점의 계단 아랫부분에 깔아주시면 굉장히 잘 걸리고요. 이게 덧이 보이는 게는 아군한테는 이렇게 보이는데 정글이 자신 있는 아군한테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적군한테는 이 위에 이빨 부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위에 한 40% 위쪽 30-40% 정도의 부분만 상대한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걸리고요.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벽 뒤 벽 뒤 이런 식으로 깔아두셔도 되고 덫이 굉장히 판정 범위가 넓어서 이 정도만 지나가도 덫에 이렇게 툭 걸립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브길은 훈련장에서는 아 이런 데가 있겠네. 문 뒤에 박는 거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박아두시면 이렇게 커브길 욱 지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커브길에서는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쉬프트와 같이 활용을 하면 지나가다 툭팡 해서 200의 피해량을 맞고 딜러들은 죽겠죠. 웬만한 딜러들은 다 죽습니다. 메이하고 리퍼를 메이 리퍼 바스티온을 제어한 애들은 한 방에 다 죽습니다. 기본적인 거 딱 알려드렸고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 아 그래 하나 더 알려드릴 거 정글에 덫을 깔아두시고 아 이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5, 4, 3, 2 이런 식으로 하면 덫이 풀립니다. 그니까 그 금방 쿨타임이 겨우 맞아서 일단 쓴 건데 덫에 걸려 있잖아요 상대가. 덫에 걸려 있는데 덫을 또 써버리면 그 덫이 사라집니다. 시시기도 풀려요. 그니까 피해량만 80 주고 시시기는 안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덫에 걸렸다고 해서 덫 또 쿨 있는데 또 박아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그 덫 걸린 애가 덫에 풀리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다음 덫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뭐 있을까? 덫 체력하고 시프트 체력 이 같은 경우는 실험을 제가 따로 했습니다. 따로 한 영상은 지금 우측 위에 보시면 I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I 버튼을 눌러서 따라가시면 실험하신 내용이 나오고 지금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프트 체력은 25고 덫 체력은 100입니다. 알아주시면 돼요. 쉬프트가 굉장히 잘 부셔지기 때문에 쉬프트 같은 경우는 덫처럼 그냥 대놓고 보이게 이렇게 숨겨두시면 안되고 덫을 이런 식으로 약간 안 보이게 놔뒀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이게 놔뒀다 싶으면 쉬프트는 아예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숨겨둬야 돼요. 자기가 죽이려는 방향에서 보러 올 땐 절대 안 보이게 그렇게 해야 더 쉬프트는 터뜨릴 수가 없어요.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접 공격 맞아도 부셔집니다. 쉬프트는 웬만한 애들 평타 한 방에는 다 부셔줘요. 그래서 쉬프트는 굉장히 신중하게 미리 바로 사용할
거 아니면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덫은 체력이 배이기 때문에 잘 안 부셔야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부셔도 돼요. 그냥 대충 깔으셔도 되고요. 스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본 서버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궁 시전 시간이 1초인데 테스트 서버에서는 이 궁 시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제 생각에 수치는 정확하게 패치 노트에 표시는 안 돼 있던데 한 반 정도? 한 0.5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짧아졌어요. 테스트 서버에 왔습니다. 제가 테스트 서버 궁 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궁 시전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크렛의 생존력 보장이 많이 되겠죠. 궁을 사용할 때 생존력 보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궁을 먼저 채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는 궁을 채웠죠. 지금 거 보여드릴 거는 실전 활용도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아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조금 쓰기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버그성 스킬인데 쉬프트를 사용하는 동시에 궁을 사용하면 쉬프트로 날아가는 도중에 궁이 시전이 되면서 그 날아가기 전에 있던 자리에서 궁이 나와서 정크렛은 멀리 점프를 하면서 날아가고 생존 보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궁은 바로 앞에 생겨서 바로 앞에 있는 적을 궁으로 맞출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유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크렛은 저 멀리 날아갔죠. 궁은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정크렛이 생존성 보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궁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쉬프트를 던지면서 터트리는 동시에 궁을 시전을 하면 바로 정크렛이 날아가면서 궁을 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서버에서는 해봤는데 테스트 서버는 패치로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적용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예,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크렛의 그 기본적인 스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드려야죠.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공격은 3번 튀면 터지고 맞춰도 터지고 이렇게 벽에 튕겨서 뒤에 있는 적을 때릴 수도 있고요. 한방딜은 120. 직격으로 안 맞았을 경우는 120이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딜 감소가 일어나고 쉬프트 같은 경우는 쉬프트를 던지고 우클릭을 하면 터지고요. 한 번의 피해량은 120이고 거리에 따른 피해량 감소는 없고 쿨타임은 8초고 체력은 25입니다. 그리고 쉬프트 스페이스바 점프 그리고 쉬프트 두 번을 사용해서 2단 점프를 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쓸모없는 쓰레기. 덫 같은 경우는 덫을 깔아서 적이 걸리면 총 80의 피해량을 입고 1초 기절 2초 속박 그리고 쿨타임은 10초입니다. 그리고 덫의 체력은 100이고 덫의 기본 활용법은 모서리 개떡 내려오는 곳 문 뒤에 박으시면 되고요. 정크렛 덫을 상대방이 밟고 나서 속박에 그러니까 기절이나 속박에 걸려있네 다음 덫을 박으면 그 전에 있던 그 덫이 바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걸려있던 그 속박이나 기절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박는 걸 추천드리고 궁 같은 경우는 시전 시간은 1초, 지속 시간 10초, 체력 타이어 체력은 100이고 피해량은 최대 피해량 600. 그리고 타이어는 벽을 탈 수 있고 벽 뒤에 숨어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점프했을 때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크렛의 패시브는 정크렛이 죽었을 때 총 다 60의 피해를 주는 5개의 폭탄이 떨어져서 적한테 피해를 주고 총 300의 피해를 줍니다. 이걸로 자살을 하려고 일부러 적한테 부서서 싸우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정크렛은 평타는 피해를 입습니다. 자기도 피해를 입어요. 최대 피해량은 40이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량이 줄어듭니다. 자기도 입는 피해가 줄어들어요.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되고 쉬프트는 뭐 피해량이 있지는 않아요. 날아가기만 하는 거고
여기까지 요약까지 딱 끝났네요. 예. 엄청 심플하고 간단하죠. 뭐 정크렛 스킬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크렛에 대한 기본적인 그건 이제 다 알려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 정크렛이 써야 되는 맵 정크렛이 수비캐기 때문에 써야 되는 맵이 한정적이고요. 그 맵 뽑으면 좋은 맵들하고 적당하게 뽑을 수 있는 맵들 그리고 절대 뽑아야 되지 않은 맵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맵들에서 덫을 어디에 놔야 되는 주요 포지션 덫을 놓아야 되는 주요 포지션과 정크렛이 잡아야 되는 주요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부분은 캐릭터별 상대법으로 해서 따로 아마 나눠서 2편 3편으로 따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거는 1편으로 바로 올라갈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눈쟁이였습니다. 눈쟁이였고요. 모두 안녕.